안녕하세요. 경혜TV의 경혜입니다. 김에 있는 아들이 알려준 신박한 라면 조합. 마지막 세 번째는 열라게티입니다. 열라면과 짜파게티의 조합입니다. 짜파구리와 비슷한 느낌이네요. 이 조합 역시 국물이 필요 없기 때문에 물의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. 면이 살짝 덜 익을 정도로 끓여줍니다. 물을 버리고 열라면 스프와 짜파게티 스프를 넣고 볶아주듯 끓이면서 비벼줍니다. 열라게티 완성. 예상한 대로 짜파구리랑 비슷한 느낌입니다. 아들이 알려준 세 가지 중에서 불닭게티가 제일 마음에 드네요. 아들, 남은 군생활 화이팅하고 좋은 거 알려줘서 고마워.